난 그 길에 서야 되는 사람이잖아. 옆에 있어주면 안 돼? 맞다. 네 옆에는 그런 데지. 그런데 내가 안 어울리는 길에 섰다가 널 제대로 지키고 서 있을 수 있을지를 모르겠다. 같이 가자. 같이 있자니까 왜 여기로 와 있겠대? 내가 이 집 얻기 전에 이 집 저 집 다 다녀봤는데 여기가 제일 마음이 편해. 너 아직도 뭐가 보여? 유진우 씨랑 다니면서 안 보이게 된 거 아니야? 그건 아니고 그냥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는 이제 알 것 같아.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? 아직 외국에 있는데 곧 한국으로 돌아와. 너 이제 쭉 여기 있을 거지? 여기 있을 거야. 언니, 나 이 곳이 다 살 거다. 뭐? 야, 너 돈 많이 벌었다더니 그렇게 많이 벌었어? 유럽에 있을 때 진짜 귀신 완전 바글바글한 그런 폐가에 묵다가 그걸 내가 얘기를 잘해가지고 귀신들을 다 내보내고 싹 고쳐갖고 팔았더니 엄청 남더라고. 아니,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왜 여길 사? 난 여기가 편하고 그리고 공부하기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누가 이 건물이 네 거면 거들돈 봐준다고 했었거든. 건물주가 팔 생각은 있대요? 은하고시텔 건물이 그 작년인가 거래가 있어서 주인이 바뀌었는데 일단 매입 의사 전했더니 만나는 준다네요. 그래요? 엄청 세게 부르진 않겠죠? 글쎄요, 그게... 어? 오셨네요. 김 실장님. 오랜만에 태양. 여전히 환하시네. 응? 근데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? 은하고시텔 건물주 대리인입니다. 그럼 그 건물 새로 바뀐 주인이... 그래. 그거 내가 샀어. K그룹이랑 L그룹이 합작으로 개발할 땅이라 알바게 하려고. 넌 전화 언제 할 거냐고 내가 보낸 문자는 계속 씹더니 건물값이나 알아보려고 찾아온 거야? 그러니까 그걸 사려면 엄청 돈을 더 줘야 된다 그거예요? 말이 그렇다는 거지. 전화 언제 할 거야? 난 시세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네. 너 설마 돈 더 벌러 외국 또 나갈 생각하는 건 아니지? 그러지 말고 네 핸드폰에 그 건물 주인이 남자 전화번호 있잖아. 거기다 전화를 해. 잘 구워 삶으면 깎아줄지도 몰라. 내가 그 남자 잘 아는데 완전 호구야. 아직 전화는 안 해요. 그 건물 얼마나 더 받아야 될지 생각해보시고 김 실장님 통해서 연락해주세요. 가볼게요. 문자 보내면 답장은 해. 네. 건물 사신 거 누가 거기 옥탑이 서울시내에서 제일 편하다고 하길래 라고 하시지 않았나요? 알바기 목적이 1순위. 누구 돌아오면 양평 별장보다 더 쉬기 좋다고 할 것 같아서가 2위였어요. 태양은 아직 사장님 곁에 있겠다고 마음을 못 정한 건가요? 마음은 정했대요. 순서가 멋대로라 그렇지 따라주기 되게 힘드네요. 사장님 원래 정해진 순서대로 잘 지키는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.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 있을 땐 기다리는 거 그 뭐 안 하셨던 걸로 내가 아는데. 내가 원래 그렇지. 그래도 돼요? 곁에서 충고해달라고 하셨잖아요. 같이 슬쩍 등 떠밀어주는 반씩 정도로 하셔도 됩니다. 이번 정기검진 결과 나왔어요? 네,